4.3 관련 기획 하나 더 이어갑니다. 생존 희생자들의 증언으로 4.3의 역사를 영상에 담은 KBS 연속 기획 11번째 순서인데요. 오늘은 10대 시절 4.3의 소용돌이에 모진 고문을 겪고 또 옥살이까지 해야 했던 조병태 할아버지의 과거를 따라가 봅니다. 두 살 때에 어머니하고 이제 아버지가 이혼했어요. 할머니 밑에 살면서 아버지는 집에도 안 붙고 뭐 재산 다 팔아먹고 집 팔아보니까 이제 갈 데 올 데가 없어갖고 할머니는 일본에 자식들 사니까 일본으로 가버리고 전 뭐 그런 걸 쉽게 듣고 있죠. 한 12살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아버지는 그러니까 남이 머슴다리 했죠. 제가 청년들이 뭐 돌아다니는 것 같다. 산에도 가고 왔다 갔다 하고 항산하고 그 뿌락에 그 회의실 비슷하게 거기 전부 모여다가 한 40명 한꺼번에 학살이었죠. 그 맹단이 다 있어 딱 한 사람 불러다가 그 맹단 확인하고 따로 놨다가 전부 해지니까 그 옆에 밭에 끌고 가서 우리는 깜짝도 못했고 한 발짝도 못 나 총소리가 와도 나니까 아주 다 죽었다. 그러니까 인력 집안 맛이 막 찾아다가 누구누구 할 거 없어 인력 집안 맛이 따르더라고. 밤새도록 장사지났죠. 우리 집안에도 3명이 돌아갔는데 우리 그 가차온 친척은 아니고 우리 성씨만 갔던 집 밤새도록 3분을 명량. 미리 불러다가 막 추적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본 생이야. 내 이름을 일조도로 변에 전주대를 산에서 와서 잘라버렸어요. 야간에 그냥 그놈을 이제 수리하래. 나무밭에가 나무를 잘라다 그놈 수리하고 집에 오니까 한 6시쯤 오니까 법한 지서에서 저 데리러 왔어. 법한 지서에 그날 밤에 가서 물을 한 드럼을 다 퍼놓고 옷 다 벗겨놓고 사다리에 묶어놓고 다 집에 가서 물을 물고 막 물 퍼붓고 퍼붓고 하다 배가 불면은 막 발로 밟아요. 발은 막 나오고 옷 입고 뭐 고문이는 고문은 다 당했죠. 전기 추조도 해봤다. 속으로 이거 여기 묶어서 이제 천장에 달아매도 봤다. 근데 이유가 없어요. 아 무조건 멀쩡한 사람은 심하다가 죄를 만드니까 내 못 이겨서 막 불을 불어줘. 했다고, 그쪽은. 아, 저도 그러니까 막 거리냐. 다 했다고. 조사 한 분이 그 공무원으로 추주 받으면 그 기록한 거. 2만이에요.
그거를 나 앞에다 다 찢어서 난로에 불을 켰는데 그분이 네, 그분 때문에 살긴 잘했어요. 그대로 갔으면 그냥 뭐 제주시도 없어. 여기서 다 죽였죠. 제주시 관동청에서 거기 모여서 한번 그 뭐 한 것이 그 재판 받는 것 같, 받던 것 같아요. 우리가 아침에 그 목포 그 부두에 도착한 것 같아요. 한라산 빨갱이 나왔다고 구경 나왔다고 막 시민들이 막 부두에 막 몰려왔어요. 그것이 아득히 기억나요. 인천 가니까 병원에서 가니까 옷 갈아입고 머리 다 깎고 그래서 그때서 너 몇 년 너 몇 년 그러고 보니까 그 여기 그 관동청이 재판한 것 같아요.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고등부부 배에 내란죄로 재판받았다. 7년 10년 15년 막 앞에 분들 하다가 1년 하니까 이거 곧 금방 나가는 것 같다고 그때 기분이 참 좋다. 집에서는 완전 죽은 걸 알고 이 막 사람 죽인 뒤 집단으로 이 죽인 뒤 가서 그거 막 끌고 실제 차대로 막 다녔대. 유치원에 가면 콩밥만 준다고 하던데 콩밥 줬으면 더 맛있겠는데 밀에다가 쌀 하나씩 그 밀 저 버려지지 말라고 쌀 하나씩 썼던 것 같아. 밥도 그렇고 신발도 옷이 맨발로 1년 살았습니다. 이 맨발로 형이 약하니까 저 작업 이 그 형무소 주위에 그 형무소 바신 뒤 채소가 어떤 거 그래서 농사 졌습니다. 나올 때 같이 한 800명 인천 형무소 갔다고 했는데요. 제주분이 또 많이 죽고 거기서 보니까 이 불악 주위에 섬도 둘러져 쌓이고 나 저 신때는 아무것도 없었고 이 젊은 분들이 하나도 없고 딱군디가 없고 다음에 여기 오 나니까 서귀포 경찰서에서 또 불러다가 한 달 동안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. 그때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. 22살에 또 영장 나와서 그리겠어. 그때 기분 좋다. 군인도 못 갈 줄 알았어요. 그때 그래서 한 6년 해병대 가서 한 6년 살고 밤에만 없이 뛰어다니고 바다의 어부질도 해보고 농사판에도 돌아다니고 아무 몸 없었죠. 친척들이라도 나 때문에 혹시나 피해를 볼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 재심 받아들여서 무죄 판결 받으니까 숨이 좀 내려갑니다. 이 나이 들어가니까 밤에 잠을 못 잡니다. 막 고민 생겨서 옛날 생각만 자꾸 나와.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진정제를 쭉 먹다가 아 생각하지 말래
생각하다 보면 잠도 못 자고 막 불안하고 막 불안해.